산 안토니오의 그 도시가 최근에 패스온했는데 뭘 패스온했냐면 오디너스를 패스온했대. 근데 오디너스가 법령이래. 법령. 법령을 통과시켰죠. 근데 어떤 법령이냐면 네, 어려우면 조례를 얘기하는 것인데 아무튼 더하는 뭘 더하는 섹슈얼 그렇죠? 섹슈얼한 뭘 더하는 오리엔테이션을 더하는 거죠. 어디에 도시에 그러니까 크리미네이션, 디스크리미네이션이 뭐죠? 크리미네이션이 범죄죠. 아니요,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션은 뭐냐면요, 차별이야, 차별. 그러니까 너희 붙었으니까 뭐야? 불차별이라고 하는 거라니. 비차별 뭐라고 할까? 잠깐만, 비차별이라고 하는 거야. 비차별 정책에, 도시의 정책에다가 뭘 더 표현했냐면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을 네, 더한 거죠. 그렇죠? 아, 이것도 해봅시다. 그래서 동성애예요. 동성애. 이제 동성애. 동성애를 한번 하면 안 되겠다. 네, 뭐라고 할까? 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게 뭐라고 하냐면 완곡한 성적 기호. 말이 왜 이렇게 어렵겠니? 완곡한 성적 기호. 완전 성적인 자기 취향을 얘기하는 거야. 아, 아주 그걸 덧붙이는 거죠. 그쵸? 여기 왜 이래 이거? 네, 그다음에 A번. 이 룰은 강하게 뭐 하고 있어? 비판받고 있죠. 뭐에서 비판하고 있어? 컨저버티브. 컨저버티브는 보수적인이라는 뜻이죠. 보수적인 오피셜, 공무원들, 공무원들, 의원들의 비판을 받고 있죠. 그죠? 근데 어떤 공무원들이냐면, run for office 하면, 사무실을. 이거 아니에요. 이건 출마하다. 출마하다. 그죠? 내 출마할 것을 기어업하고 있단 말은 이제 기어를 만들고 있으니까 준비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단어가 좀 어렵죠? 다시 해볼게요. 다시. 이런 룰들이 강하게 비판받고 있죠. 뭐에 의해서? 보수적인 어떤 의원들에 의해서 뭐하고 있는? 네, 준비하고 있는 뭐할 걸? 어떤, 이때 오피스는 어떤 직무를 얘기하거든. 어떤 직무를 위해서 다닐 걸, 그러니까 출마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오피셜들에 의해서 비난받고 있는 거죠. 네, B1. 그 다음에 previously. 이전에 이 룰들은 단지 보호했는데 뭘 보호했어? 사람들과 내 employee 고용, 그러니까 직원들만을 보호했죠. 뭐로부터? 차별로부터. 근데 뭐에 대한, 뭐에 기초한 차별이야? 인종, 성, 나이, 장애, 종교에 기초한 차별로부터 직원이나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만 했던 거죠. 이제? 근데 이것을 만드는데, 이거 문법도 나중에 배우게 될 테니, 감옥적어라고요. 감옥적어, 진짜 목적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거를 만드는데 뭘 만드냐면, 그것을 불법으로 만들죠. 근데 뭘 불법으로 만들어? 사업체들이 사람들을 내 턴어웨이, 내 돌려보내는 걸, 어떤 직업을 위해서 거절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죠. 또는 서비스, 근데 뭐에, 어떤 서비스, 뭐에 기초한 서비스? 그들의 성적인 선호에 기초한 서비스를 에 의해서, 성적 선호에 의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그 내쫓는 것을 불법으로 하는 거죠.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동성애자라고 막 잘라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치? 근데 why? 뭐 하는 반면에 이런 프로비전이, 네, 이런 조항이, 이런 것이 워터에서 통과됐는데 뭐에 통과됐어? 큰 차이로 통과됐대. 그치? 이런 프로비전, 이 조항이 큰 차이로 통과했는데 8대3으로 통과된 거죠. 그죠? 그런 반면에 그것이 프롬프트가 뭐죠? 촉진한다. 초래하다죠. 초래했는데 뭘 초래했어? 많은 토론을 초래했고 백래시를 초래했대. 그래서 반발을 초래한 거죠. 근데 어디를 넘어서? 도시의 리밋, 도시의 제한을 넘어서 도시 밖에서까지 반발을 이제 일으키기 시작한 거죠. 이제. 네, 그럼 단문적 확인해보겠습니다. 단문적. 네. B번. 이전에 이 룰들은 단지 보였었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 이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 다른 걸 포함했다는 얘기잖아. 뭐죠? 난데없이 좀 이상한 게 좀 나오긴 했는데. C번. C번은 10번 맞죠? 그럼 AMD네. 뭐죠? A.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 답이 A래요. 나도 좀 이해가 안 가. 근데 다 읽어볼 게 A밖에 없긴 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약간 보수적인 의원들이 갑자기 나오기는 좀 이상하죠. 출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좀 어울리지 않지. 이제.